오랜만에 굿모닝에게 좀 굿 이브닝. 아, 반갑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오셨나요? 주말도 함께하는 미래소년과 오늘 토요일 아주 나른한 오늘 나른한 하고 더워요. 그렇죠. 커피 한잔. 저희가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점프팝 네 점프팝콘 먹으러 왔어요. 점프팝콘과 저희 메론프레쉬 우리는 세트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 청량한 예. 초록색. 네, 근데 먹기만 하진 않을 거예요. 네, 맞아요. 오늘 뭐 합니까? 오늘 딱 이거 보시면 알아요. 오늘 뭐죠? 팝구입니다, 팝구. 팝구. 그럼 다들 팝구 하기 전에 저희 한번 짠 한번 해볼까요, 저희? 그래요. 와이파이를 한번 대신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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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어떻게 알아요? 팝구가 저희 점프팝 이 통을 저희가 직접 꾸며보는 시간을 하시라고 해요. 아, 요런 느낌으로. 맞아요. 이게 시안. 여기 더 시안. 꾸며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귀엽다. 점프팝구를 사면 팝구를 하시라고 나와분들도 이런 네. 스티커도 같이 나눠드리고. 그것도 지금은 이 포카죠? 네. 안드로이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 그리고 나중에 또 새로운 게 나와요. 네. 미공개 미공개 포토카드라고 맞아요. 네, 미공개 카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꿀팁! 저희 앨범을 들고 오시면은 맞아요. 이 앨범에 있는 스티커로도 꾸밀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가성비, 네. 여기 오버더레인보 카페에 오시면은 저희 세트를 사실 수 있어요. 세트가 이렇게 해요. 팝콘이랑 메론 크러쉬. 맞아요. 메론 크러쉬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메론 점프 팝. 플러스 메론 크러쉬 플러스 요 버카 한여름 멤버십이 딱 좋아. 플러스 미래소년의 사랑. 와. 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디 고. 알라펜스. 아 이거 같이 고 형 이거 형이야 나. 와. 그거 아니야 코끼는 소리야. 빠. 이거 할까요? 같이? 너 여기 정말 오랜만에 그래. 단체 라이브 여기 하면 돼요. 그래. 진짜 여기 하면 돼요? 저희? 아 그래? 각자 하나씩 하면 돼요. 아, 각자 하나씩이요? 네. 이게 잘라서 쓰는 그 스티커라가지고 네. 여러분 오실 때 축구 하실 거라면 가위를 들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있습니다. 어 미안해. 진짜. 야 이거 그럼 이거 아 스티커가 아니라 붙이는 거야 별로? 응. 아니 이거 아니, 스티커가 있는데 오려야 돼. 잘라 쓰는 스티커. 응. 알겠어요. 흘러 붙이는 거면 종이하고. 알겠어요. 그냥 알기 했잖아요. 둘이. 네. 어 진짜. 진짜 알겠어. 형, 너 왜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둘이 친할수록 좋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알겠어. 관여하지 않게. 야 오랜만에 하는 분위기인데 분위기 좋다. 다시 시작이야. 다시 시작. 근데 어떻게 붙여야 되나? 그냥 뒤에 띄어야지 스티커를 붙이려면. 아 띄는 게 있네 여기. 아 이렇게. 이게 사이 좋아요. 케어베어. 귀여워. 어 케어베어. 이건 하나 그냥 같은 거 없어요. 케어베어 좋아하는 거세요? 좋아하는 거세요? 좋아하는 거세요? 맞아요. 저 케어베어 좋아해요. 케어베어 하나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네. 오 이것도 케어베어예요. 어디야? 오 그렇네요. 어 자두 케어베어다. 와 와. 여기다가 하면 되는 거죠? 이거 그거 다 각자 만들어주시고 설명도 해주셔야 돼요. 혹시 이거 팝구 시작한 지 얼마 됐어요? 10분? 저희요 지금 2분도 안 됐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벤트. 이거 가져가요. 웃기네. 이벤트 시작한 지 7월 20일? 7월 20일. 7월 20일부터 시작했다고. 나오는 중에 한 사람 계신가요? 맞으시겠죠. 나오기 힘듭니다. 저도 믿고 있습니다. 나오분들 계세요? 2주 됐나? 여기 살짝 여름방학 숙제 같네요. 저요. 여름방학 숙제 안 했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 어, 그니까. 우리는 이제 성인이어서 없잖아, 여름방학 숙제. 어, 근데 몇 대 지금? 아니, 성인 아니에요. 12월하고. 팝콘만 열심히 어떻게 묻었어요, 입에? 아니요, 안 묻었어요. 어, 그거 넣었을 때 있네요, 네임
프로펜인데요. 네? 프로펜 아는 사람. 프로펜 맨날 본 거야, 이런 거. 자꾸 신기버스에서 맨날 하잖아. 맞아, 뭐예요? 프로펜 몰라? 네. 너 모른 척 하지 마. 진짜 몰라요. 모른 척 하지 말라네요. 너만 들었냐? 아니요, 이거는 네. 한 늘 있는 일이라서. 네, 이제.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아, 정말 진짜 덥더라고요. 바람 불어도 뜨거운 바람이 오길래. 유빈이는 차 타고 와가지고 안 꼬셨잖아. 형 걸어왔어요? 거의. 진짜 너무 좋아. 유빈이야 이럽니다 여러분들. 못 본 새 저희가 많이 친해졌죠. 형 걸어왔어요? 근데 저 진짜 빨리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스티커만 붙이고 있으니까. 스티커 작업 끝났고요. 이제 네임펜을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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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유빈씨. 유빈이 손 어디서 빼신 거예요? 시어미의 S를 써 사용했습니다. 유빈이 인정하겠습니다. 뭐예요 이거? 내 글씨가 뭐지? 뭐예요? 오! 상호예요? 네? 쇼랑 뭐야 갑자기 안 꾸미고 궁금해요. 바다인데요. 상호인 줄 알았어요. 저는 바다를 가고 싶어요. 바다 가잖아요. 여러분들 동해가 좋아요? 서해가 좋아요? 당연히 저는 가는 거죠. 저 동해 사실 막 둘 다 좋긴 해요. 예? 그럼 이거 그 제가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네. 부산 가서 국밥 못 먹기 부산 못 아 부산 바다 못 먹기 부산 스테이지 뭐 뭐를 먹어 놨대요? 뭐가 있죠? 한쪽 말은 하나 유빈 씨 지금 이름을 둘레고 썼는데 유빈 씨 자리가 없어요. 시영 씨가 조금 옆으로 빼주세요. 뭐그그좀 해주세요. 부산 가서 네. 국밥 못 먹기 바다 못 보기 둘 중에. 아 국밥 못 저는 먹기. 국밥 안 먹기요. 저는 국밥 안 먹습니다. 다 그거지 않을까 근데 또 너무 진부한 밸런스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진부하면 시영 씨가 한번 내보신 거예요? 밸런스 게임. 일본 가서 일식 안 먹기 일본 가서 편의점 안 가기. 지금 어떻게 편의점 안 가기. 뭐가요? 편의점? 일본 가서 편의점 안 가기, 일본 가서 일식 안 먹기. 아, 저는 일식 안 먹습니다. 일식을 안 먹으면 뭘 먹어야지. 근데 편의점에 있는 편의점에 그렇네. 미안해. 그럼 편의점 가서 이제 그런 장난감만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밥 못 먹어. 편의점 장난감 안 팔려. 네가 콤비니만 갈 수 있는 거지. 콤비니가 편의점 아니에요. 그니까요. 콤비니만 갈 수 있고 뭐야 이거 이제 음식을 못 먹고 갈 수만 있고 너무 귀여워 못 먹는 거야. 이거 봐주세요 여러분들. 와 귀여워. 와 너무 귀여워. 나 이거 나로 먹어. 보이세요 나 여러분들 이거 진짜 표정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유빈 씨 보이세요? 뚜껑이 안 닫혀요. 아 유빈서 씨. 와 뭐야 장유빈 너. 유빈서. 너무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유빈이한테 칭찬 좀 해줄래? 저희 칭찬 많이 해요 여러분들. 예? 예? 뭐 꿈도 못 진짜 안 돼. 아, 저희 서로 칭찬 별로 안 하시더니 또 뭘 해볼까? 저희 강하게 키우는 거. 서로 사랑했는 걸.
네, 이때 그 그림 다들 귀엽죠? 저희 집에 근데 이거 스티커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구나. 뭐가? 아니야. 혼자 말하고 혼자 깨달으시네. 스티커가 빠른 편이어가지고 우리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연구에서 그래서 보니까 막 짜릿짜릿 자동이네. 이번 앨범 다이어리 같고 귀여운. 맞아. 그래, 그런 맞아. 컨셉이었어요. 아 맞아요. 매거진 맞아 느낌 같은 느낌. 그래서 막 그림도 그리고 근데 또 너무 그러면 또 이제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매거진 버전 같이 넣어드려. 네. 그거 진짜 귀여운. 예쁜. 맞다 맞다. 라우분들 여기서는 잘하는데. 어 라우분들이 준 그게 있어요. 뭐야? 질문? 아 근데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였어? 벌크업하고 물 마시기, 물 벌크업 벌크업 마시기. 아... 너무 똑같다 요즘에 진짜. 벌크업 벌크업. 시영이가 댓글 한 거 아니야? 김리아 벌써 진짜 눈 지쳤어요? 난 머리에요? 얼마나 열심히 아까 구름에 다 썼어 이제. 형님이야 난 바다에 다 썼어. 맞짱거리니다. 준비야 커피야 아니면 아이스티야? 어. 너무나도 메론 크러쉬 아무래도 그럴 수가. 그러네. 어? 진짜 안 먹어. 뭐라고? 걸의상 너무 좋아. 맞아요. 저희 오늘 걸의상입니다. 정답. 저희가 걸 더쇼 때. 네, 맞죠. 더쇼 때 입은 의상. 정답입니다. 정답. 저희가 최초 공개를 더쇼 때 했었잖아요. 네. 음방을. 음방. 너무 귀엽다. 오! 오 형 잘했다. 슈트님 관심 안 되지. 한단 말이야. 아. 오 이제 튀겨버렸네. 단단하. 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 뭘 그리지? 정말 도난이다. 아 대박. 부엉이랑 놀기? VS? 수염 첨벙첨벙하기. 와 근데 이건 좀 색다르다. 신박하긴 하다. L-O-V-E 그러면 이거 할게요. 뭐야? 호랑이랑 놀기, 호락하지 않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유빈이랑 놀기. 호랑이랑 놀기.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너랑 왜 노는 거야? 그래 호락호락한 호랑이랑 네. 라인을 맞춰봤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도 안 노는데. 근데 귀여웠어. 야 근데 여거 노란색은 없냐 이거? 있네. 이거 있네. 이거 거기 안 쓰면 하나만 줄래? 잠시만요. 땡스. 아 아니구나. 아니 이거를 좀 예쁘게 자르고 싶은데 빨리 예쁘게 잘라주세요 제발. 어려워. 잘 좀 하세요. 어렵네요. 잘 좀 해요. 그래 잘 하고 있어요. 어, 거의 저는 스티커 빨인데요. 그 좀 그려요 형.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부담 주지 마세요 유빈 씨. 아이 괜찮. 스티커 발이야. 뭐예요? 스티커 찍는 것도 재능. 스티커. 스티커.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게 산책. 아 이건. 아 모르는 게 산책.
아, 아 모르는 게 산책. 아. VS 모르는 게 산책. 저는 모르는 게 산책. 나는 모르는 게 산책. 그러다 물면 어떻게 돼요? 에?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저는 모르는 게 산책이라 생각합니다. 아,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알면 아파. 맞아. 상처가 서. 아, 또 백사 노래. 유빈이 오늘도 여전히 잘생긴 거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돼요. 버릇이 안 좋아져요. 잘생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네 말씀하세요. 뭐 거절해 줄까? 응? 내 거를 또 찍었잖아요. 아 토크이지. 네 맞아요. 그럼 또 여기 카페 어딘가에 붙여놨으니까 한번 체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아, 색깔이 커피처럼. 예. 휴지 있을까요? 휴지 저 앞에 있는데 형 휴지 좀. 휴지 저 앞에 있는 게. 너 귀엽다 이거. 오, 잘 그린. 예. 잘 그려. 모든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뭐야 그거? 메론빵이라도 만들거든요. 지금 메론빵 먹고 싶다. 저 메론빵 한 번도 안 먹은 거 아세요? 메론빵 맛있는데. 와, 더 겁냐 왜 이렇게 많아? 뭐 이거 진짜? 아니 나 서울 처음 왔을 때 메론빵 드셨어요? 홍대에서 엄마랑 메론빵 먹었어. 아 진짜요? 메론빵 그거 완전 유명한 아, 거였잖아. 처음 왔을 때는 아니다. 그거 아니야? 전 안쪽에 들어봤는데. 처음 왔을 때는 마라탕 먹었지 않아요? 그거 에? 그때 마라탕 내가 처음 왔을 때는 마라탕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안 줄 거고. 그때 대화 많이 했잖아요, 그때랑. 근데요? 왜 갑자기 유머 생성하세요? 아, 유머가 아니었어. 유머. 유머 이 테니스가 그렇구나. 어머, 어머. 어, 귀여움이야, 완전. 아 맞다 여러분 네. 제가 버블 얘기하긴 했는데요 고양이 만났죠? 제가 오늘 고양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근데 곁을 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죠 뭐든 간절하면 안 되는 거 간절하면 안 되는 거 간절해 그냥 애가 되게 피곤한가 보다 이러고 그러니까 그냥... 아니 근데 그건 핑계죠 너도 피곤한데 어제 만나러 간 거였잖아요 하지만 제가 마음이 더 크잖아요 사랑은 쓰고 응? 그렇죠? 사랑은 쌍방향이어야 돼요 아 네. 진짜 이게 부족했던 거 아니야 너가? 사랑은 쌍방이 아니었나 보다 고안을 더 이렇게 했어야지 그래서 그냥 본 것만으로 그럼 추르는? 추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어 뭐야 내가 배고파서 먹었어 어제 그러니까 아니 참치덮밥 해 먹었다며 참치 삼각김밥. 아, 삼각김밥이었군. 이상한 행동. 뭐 이상한 행동. 이상한 행동. 자꾸 이렇게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당연히 삶이 이상해지지 아침 6시에 안 일어나도 되는 시간에 알람이 있는 6시에? 앉으면 안 된다니까 아직 안 말라서 던졌잖아 오 마이 갓 김치 뭐야 어떻게 됐어 어 삽이 있는 거 엄마 아니에요? 공유비 네? 형은 아그예요? 아니 하고 있어요 죄송한데 아까부터 아그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검은 색깔 있어요? 검은 색깔 누가 검은 색깔 있어요? 고양이가 너무 귀엽잖아. 첫 번째로. 나 오늘 점심 드셨나요? 안 먹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 아, 드셨어요. 아, 뭐. 아, 대변하실 거예요. 뭔가요? 어, 괜찮아요. 그럼 나오고요. 나오고 멤버이자 나오죠. 누구 최애예요? 네, 저요. 넌 어디 있어요? 미안해. 얼뜬이긴 한데 제일 말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뭐 누구예요? 유비서요. 아, 나 망했다. 유비서요.
망했다. 망했어? 저 포기하겠어. 서서 서서 몇 만 됐어? 서서 서서 왜 이렇게 많이 너무 됐어? M을 너무 귀여워. 근데 어차피 이어지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야. 그래도 망했다. 너는 그런 것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살리는 게 누구? 선 덩크 됐어. 예. 덩크야? 약간 이런 거지. 뭐라고 유리나? 저 덩크예요. 서서 서서 배워? 아, 안 돼. 어? 그리고 뭐 완전 옛날 감성이야. 어, 나 꽤 잘했는데? 잘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니 얼마 전에 했는데? 오, 잘 그렸다. 바로 아, 잘 그렸네. 만든 거 자랑해주세요. 설명 기억해 주세요. 그렸어요. 뭔가 요새 약간 좋아하는 느낌으로. 요새 끼치한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머리에는 이렇게 제 뭔가 저의 정신 세계. 장난 이거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귀엽죠? 다 끝났어요. 네. 레전드 귀염쓴? 뒤에는 안 해요? 네. 여백의 미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출러. 꽤나 귀여워. 제가 그린 캐릭터는 어때요? 이게 뭐예요? 뭐예요? 나? 생겼다. 그러니까. 성민이 뭐 하니? 어, 다 했어요? 운전 열심히 하고 있죠. 오. 근데 야, 이거 되게 귀엽다 이게. 근데 될수록 진정하게 있는데. 아, 이거 번지는구나. 맞아. 그래서 맞아. 예.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다 날리는 거야. 오. 바람을 완전 완벽. 말리기 완벽. 처음부터 힘을 낼까요? 짜니 빌려달라고 개업을 하는데 돈을 받으러. 꽤나 귀여운데? 그러게. 오늘 되게 보라보라. 맞아. 아무래도 컨셉이 있죠. 깡이라는 게 보이지. 뭐 그렇게 웃겼어요? 웃긴 댓글. 아, 웃긴 댓글. 치마나쇼 다 만들었어? 아, 웃기라니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왜 화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네, 말씀드렸어. 유빈. 쇼퍼는 쇼퍼는 독가스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귀여워. 또가스? 아니 독가스라니까. 또가스 알아요? 독가스? 또도가스? 포켓몬이요. 알아요. 독가스 알아요. 근데 또가스한테도 가스 나오지 않아? 맞아요. 또가스야. 또가스는 머리 두 개 잡는 또가스. 열심히 귀여워. 소리 좀 들려줘. 아. 착하네. 저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너무나 귀여워요. 진짜 귀엽다. 날 잡... 네. 이거는 이렇게 날 잡고 와가지고 여유로울 때 와서 이렇게 할 거 없을 때 행복하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시면 너무 좋겠다요. 되게 재밌어요. 더운 날 아, 내일 추천. 더운 날 집에 있기 싫을 때. 날씨 좋으니까. 아, 날씨 더우니까. 맞아, 시원. 의견은 시원하게. 네, 엄마가 에어컨 못 켜게 할 때 와가지고. 시원하게 기지게 하고. 그림 싹 그려주고. SNS에 업로드 한번 싹 해주고. 집에 가면 되겠네. 그리고 미래선이 형 업로드 촤악 많이 해주고. 다음 미래 있네요? 또 다 했어요. 왜요? 궁금하셔 나오죠.
그러면 너몇 시에 다 하셨으면 댓글을 한번 보고 읽어드릴게요. 뭐 있는데 도대체 자랑 TV 보고 저 아까 다 자랑했는데 제 팝콘 보여드리자면 일단 머리입니다. 예쁘네. 뚜껑. 빠라바라밤밤 이렇게 뚜껑 이렇게 생겼고. 잘했네. 와, 이렇게 귀엽다요. 귀여운 형. 봤잖아요. 봤어. 자신 거 보면서 얘기하지 말아. 아니 그름이 예쁘다고. 아 이 사람 자꾸 나를 이상. 곰돌이 있고요. 구름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이름. 머리 안 좋아. 그 있어. 미래 boys will be boys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조그맣게 꽃 이렇게 얘도 있거든요 꽃. 근데 팝콘 때문에 잘 안 보이더라고.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꾸몄습니다. 귀엽죠? 왜 이렇게 설명 대충해요? 저 열심히 했는데요. 형민이 열심히 하네 기대할게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하면서 부담감이 쌓이는 맞아 그런 것 같아. 충전시키기 보라색 탐나 그 뭔지 알아요? 보라색? 하면 할수록 보라색이요? 레코 보라색은 아니죠 당연히. 아니 보라색 탐나 탐나서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어요? 네. 다들 거북목 조심하세요. 핸드폰 그렇게 하면 제가 안 보이잖아요 가끔 이게. 아니 이게 항상 아니 제가 요즘 그 매주 데키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실시간 이제 보이는 라디오일 때 실시간으로 댓글이 올라와요. 이제 또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단문으로 이렇게 딱 아주 짧게 명확하게 댓글이 딱 올라옵니다. 거북목 그리고 허리 자세 이렇게 올라오면 어머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제 선배님들이랑 다 같이 허리 조심하래요. 허리 조심. 서로 서로.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마이크는 무료고요. 오. 그렇게 하시. 유빈 씨는 혹시 영화 홍보하는 방송인가요? 엘리멘탈? 엘리멘탈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들. 엘리멘탈 재밌어요. 네, 너무 제 인생 영화예요. 느끼는 걸 많이, 아니,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게 많이. 누가 최근에 열린 거 안 봤어? 봐야 돼. 최근에 누구였지? 아 맞아. 그 거기 저희가 ASC 갔을 때 거기서 유빈이를 보고 아 나 거북목 조심해야겠다 이러면서 거북목 원래 안심해요. 안심한데 그때 너 어떻게 했었는지 알아? 어떡하지? 이제 자세를 조심해야 돼. 맞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아, 혹시. 유형이 끝났어요? 네.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저 근데 레퍼토리가 딱 됐어요. 자, 먼저 이렇게 내 멤버들의 이름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예. 그 이거는 보이스 윌비 보이스 로고고요. 이거는 야자수 느낌이에요. 야자수 네. 느낌이면서 여기 Now is perfect, Now는 완벽하다 돼 있고 완벽. 여기서 농구를 하고 있는 Now예요. 농구를 하는 Now? 귀엽죠 얘 생긴 거. 농구나. 농물. 생긴 거 귀엽죠. 파란색 Now예요? 에? 파란색이 Now예요? 예. 네. 농구하고 있는 Now예요. 끝입니다. 안녕. 다음 제가 해볼게요. 네. 준혁이가 뒷순서로 왔는가? 저게 저라고요. 일단 위에 뚜껑 제가 뚜껑을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사다리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얘는 좀 시무룩한 표정. 그 다음에 얘는 스마일. 그 이유가 있어요? 얘는 살짝 그 슬픔이 기쁨이 이런 느낌을 해봤고요. 얘는 조금 아 조금 어색하다. 얘는 좀 화났네 이렇게 해봤고요. 사다리를 타고 우리가 정상을 향해 올라가자 라는 느낌이고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름은 유빈만 해놨고요. 유빈만이요? 네.
왜 유빈만이에요? 제 거니까요. 어. 그리고 엘리멘탈 또 감명 깊게 봐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또 I love you, my lucky, and love myself 보이시죠? 어, love myself는 갑자기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거 팝콘 기계거든요. 팝콘 위에 게임 하시면 팝콘을 누를 수 있게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건 표정 이런 스티커들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좋네요. 잘했어요. 됐다. 다음. 귀엽다. 저거 쥐야? 그럼 다음 제가 해볼까요? 아니 공룡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여기에요. 유비서 이렇게 붙였고요. 네. 유비서 스티커를 붙였고요. 전체적으로 보라, 핑크, 파랑으로 을 기반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티커 빨이죠. 뭐 스티커가 예뻐서 뭐 그런 이런 식으로 예쁘게 붙여봤습니다. 너 다 먹겠어. 그럼 얘 한 입만. 형 했어 설명? 형 오. 오. 빠르네. 빠르네. 야, 진짜. 준혁이 형 해주세요. 네? 얘기할 거. 준혁이 형 해줬어. 나 근데 이거 엘리멘탈 딱 이렇게 적어놓는 거 좀 아니지 않아요? 뭐예요? 그거. 아 이거 뭐야? 와, 그거 광고 걸릴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전시를 해놓도록 하게. 또 반대편 유빈이라는 이름이 크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명품 브랜드 명이라서 가려야 돼. 아. 유빈이 브랜드 그 잡지. 오! 맛있죠? 메로나 맛. 진짜 메로나 맛있어. 메로나에 좀 더 연유 뿌린 느낌? 맞아. 맛있죠, 진짜. 자꾸. 공인공사 언제 완성되나요? 위에도 붙여. 잠깐만요, 여러분. 공인공사? 네. 아. 공인공사. 여러분들 뭐하고 계세요, 지금? 토요일인데? 토요일인데 짜파게티 만들고 있어요. 이거 애초에 이거네요. 짜파게티 일요일. 내가 짜게티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네. 그 엠카운트 다운에서요. 네. 와 진짜 너무 맛있던데 짜게티. 짜게티가 짜장면 짜파게티 계란 치즈. 그거 PC방 가면 팔잖아요. 근데 저는 안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나는 아 그래서 짜게찌구나. 나는 짜게찌 라면으로 만들어주신 짜파게티 인 줄 알았어. 짜게찌 라면도 있잖아. 그니까 그냥 그걸로 만들어주신 건 줄 알았는데 되게 그냥 짜게찌여서 안 보이겠네. 어 그냥 짜파게티 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어 짜게찌가 이렇게 짜파게티 맛이랑 비슷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짜게찌 진짜 맛있었는데 그거 왜 안 팔지? 나 좋아하는 게 옛날에 나가사키 짬뽕 아세요? 와 너무 맛있어. 나가사키 뭐? 나가사키 짬뽕. 그 봉지라면 옛날에 팔던 거 아니야? 아직도 팔아요. 지금도 다시 팔고 지금 꼬꾸면도 아직 파는 거 알아요? 맞아. 너 옛날에 꼬꾸면 엄청 먹지 않았냐? 아 한 번도 안 먹었어. 야 오늘 재밌다. 오랜만에 봤어. 준이나 시간이 힘들어요. 관계에서도 준이나 준이나 맞춰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 어쩐지 그래서 우리 최근에 요새 팬사에서 재미없어. 아 그런 거. 아 이게 미래소년인지. 아니 시영이 표정이 너무 웃겼어 아까는. 좋아. 최고의 팀워크. 일본에 오면 뭐 먹고 싶어요? 모츠나베. 마제소바. 바라게. 야끼소바. 진짜. 마제소바. 라멘. 거기 뭐였지 형 거기? 뭐요? 제 좋아하는 라멘집. 아이쿠도. 우리 이쿠도에서 만나지 않았냐 근데? 아니 거긴 거기 다른데. 거기. 거기. 카무크라. 카무크라. 아 맞아 카무크라. 그것도 맛있어. 아 저번에 그 뭐지? 저랑 준혁이 형이랑 딱 가고 있었는데 이 그 카모프라라는 라멘집이 있었거든요. 저도 있었잖아요. 아, 너 여기 있었어? 네. 그래서 딱 갔는데 염색하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보니까 도현이 형이랑 쇼영이 라면 먹고 있더라고요.
염색 하시는 분들? 그팀 저희 거의 그때요. 염색 온출 아도 어두운 갈색으로. 내가 빨간색 머리였고요. 내가 핑크 머리였어. 그때 우리 고객은 오셨잖아요. 포켓몬. 맞아, 맞아. 포켓몬 센터 가려고 거기서 배틀 하셨나 봐요. 배틀 하긴 했는데 포켓몬 센터 거기 이쁘더라고요. 뮤츠 있고. 맞아. 뮤츠 이게 엄청 커다란 뮤츠 있고. 썬덤 변화 있고. 그때 저 한국에 있었는데요. 맞다. 저 이모캠피 이제 그만 먹으려고요. 저도요. 저 열심히 샀는데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이모캠피 먹으면 살 너무 많이 쪄요. 아, 살쪘어요. 구금 알아서 그런가? 아니, 아니 일본 갔을 때 살 너무 많이 쪘어. 근데 일본 갔을 때 우리 다 살쪘어. 맞아. 그렇게? 아니 쇼야. 네? 아니 이거 형 내 위치를 이상하게 놨어요? 진짜 어이없어. 뭐가요? 너는 손 붙이고 이름 불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 나 별로 안 좋아해. 나 별로 안 좋아. 아, 나 근데 난 좋아해. 손동표 이런 거 말고. 야 손동표. 이게 뭔가. 야 손동표. 손동표. 손동표 이렇게 부르는 거. 어 어떻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아 손동표 이런 거야? 너왜 지금 기회다 싶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썼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뭔지 알아? 썼어 이거 이쁘다. 아 이거 안 붙는데 안 해. 끝. 왜 뭐예요 형? 여기 미래가 있고요. 여기 멤버들 이름을 찾는 재미가 있고 바다입니다. 그렇구나. 바다 위에 이렇게. 공이 탁! 손동표야! 불처럼 뛰어오르구만. 손동표 같아. 손동표야! 손동표! 잡고 있습니다. 짠! 손동표 잘했다! 나이스 손동표! 나이스 손동표! 나이스 손동표! 손동표 나이스! 그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나이스! 어떤 거야? 몰라 그냥 난 손동표 손동표 나이스! 손붙이고 나 부르는 거 좋아해. 그니까 야 손동표 뭔가 이렇게 차가운 거 말고. 손동표 형! 저는 좀 별로예요. 저는 저도 별로 저는 안 좋아하는. 장유빈이 뭔가 유빈아가 뭔가 더. 야 장유빈. 야 근데 나 맨날 너한테 야 장유빈 이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유빈아. 유빈아. 야 짱 장유. 이름 잘 안 부른다. 짱. 야야 머리. 그냥 나는 약간 좋아하거나 친하면 성 붙이는 것 같아. 안 친할수록 뭔가 약간 흥미가 몰라. 어. 어 근데 도현이 형한테 많이 보이지 않나요? 도현이 형. 도현이 형. 아니 근데 도현이 형들한테는 다 그냥 성을 안 붙이지. 왜냐면 너무 길잖아. 성 대신 형을 붙이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제일 긴데 왜 나는 자꾸 붙여? 시마다 쇼 형. 시마다 쇼 형. 너 오늘 시마다 쇼 형이라서 쇼 형이라고 하지. 또 부르잖아요. 또 이렇게 지금 얘기해가지고 서운했다 서운했다. 아니야 나 쇼형이랑 서운하셨대. 쇼형 아니면 심하다 그리고 편의점 갈 때도 야 심하다 쇼 내가 내가 오늘 야 심하다 쇼라 그래. 준혁이 형 어떠세요? 뭐 하나요? 뭐요? 이름 준혁이 형은 성 붙이는 거 진짜 싫어하지 않아? 난 둘 다 상관없어. 오준혁 왜? 난 둘 다 상관 안 해. 아 왜? 응 진짜요? 이준혁이 형? 이준혁이 형 좀 이상하잖아. 이준혁이 형. 이준혁이 형. 유바나. 근데 진짜 싫어하는 성민이가 싫어하지 않아? 야 이상민. 해봐서 지금. 해봐서. 이상민. 제가 설명해봐도 돼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어 귀엽다. 일단. 아, 여기 오 이렇게. 젊었고. 농구공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은색 토끼. 오. 그다음 미래 나우. 그다음 여기가 중요해요. 이걸 다 먹을수록 저희 온도가 높아집니다. 아. 그리고 또 진짜 높아져요. 블루. 새우게 새우게.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와, 중요한 우와, 게 여기서 보니까 되게 텀블러 같아.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 여기 있어요. 나 원래 음료수를 딱 마시잖아요. 그래, 밑에 뭐가 있나? 밑에 따봉. 와. 여시오 토끼 한번 더 보여주면 안 되냐? 짠 게 없죠. 그냥 가방에 있는 토끼 같아요. 어, 맞아요. 그거 모티브로 한 거예요. 스포예요? 음료수요? 물류. 그, 아니요. 그냥 아, 좀. 아 스포라고. 아 이렇게 왜 이렇게 부었지? 너무 아파. 야 시영아 귀엽다. 더블로. 감사합니다. 아니 시영 이거 팔아도 돼. 이렇게 해주셨네요. 와 우리 거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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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이다. 어머, 죄송합니다. 나한테 천만 원에 팔아줘, 시영아. 오케이. 이
이거 500만 원 되나요? 이거 5천 원, 5천 원. 5천 원이야, 5천 원. 아, 이거 만 원. 만 원으로 사주세요. 어, 상민이 아직 만드는 글들 네, 거의 끝났어요. 상민 씨. 아니 그래서 난 성 부르는 거 좋아한다니까. 그래 성 대단한 거야. 성 표. 썼어 썼어 표. 근데 그런 이렇게 약간 성 서로 성 선동. 이제 그냥 근데 야, 애정이 있어야 돼. 야 선동. 안동회야.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나를 딱 볼 때 뭔가 나를 되게 귀여워해. 전동표 아아 약간 이거 아니 전동표 약간 이런 느낌. 유도현 효인이 형은 어때요? 뭐가 나요? 근데 나 상관없어. 원래 상관 있었는데 상관 없어졌어. 왜냐면 쇼형이 유도현이랑 많이 부른다. 쇼형님이요? 쇼형이 이게 바로 대리 빠지는 거 같거든. 아 나 그런 거 싫어해. 바로 잡아줘. 아니 좀 바로 잡아주는 게 너무나 좋은 게 준혁이 형이 너무나 좋아요. 준혁이 형이 많이 이제 바로 못 들을 때가 많잖아요. 재밌을 때가 많잖아요, 준혁이 형이. 그럴 때마다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 좋지 않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바로 되짚어주면 살짝 상처받아요. 약간 시간 좀 지난 뒤에 에이, 그럼 기억을 못 하죠, 그러면? 아, 그것도 체크해주는 거 그냥 제일 좋은 건 그냥 한 번에 알아듣는 거죠. 사람 하나 맞추기 힘들다. 그냥 나로 사세요. 누구 맞추려 하지 말고 맞아. 나 싫어하면 그 사람 싫어하면 돼요. 야, 자기 인생을 살아. 좋아서 같이 사는 거예요, 저희. 네. 그냥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해하는 게. 그래,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성공치고. 그러니까 이래서 충분히도 인정하세요, 이제. 아, 인정하는 게 좋은 거예요. 폼이 제대로 있게 살자. 그래, 좋대 있게 사세요, 여러분. 그래. 한 번에 알아들으래요. 준혁군 한 번에 알아들으래요. 시영 씨는 뭐가 나세요? 예? 아, 여러분들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발음이 안 좋아요 멤버들. 근데 준혁아 네가 없는 동안 그 역할을 얘가 해줬어. 아 진짜? 너 왜 진짜 못 알아들었어. 좀 잘 알아듣지 않냐? 무식의 반사 이런 데 쓰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저요? 아 저는 네. 성 붙이는 것도 좋은데 성 붙일 때는 박청이라고 해주면 좋아요. 아 진짜요? 야 박청! 아 그런 주문이 너무 많아요. 박청! 이건 좀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치유서 말고 몰리는 거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아 치유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치유서 제가 네 말하세요. 제가 일본어로 이제 시형을 잘못 썼다가 네. 시형이 그걸 본 뒤로 계속 치유서라고 치유서 귀여워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유빈이 저한테 가끔 반말을 해. 쭌쭌은 괜찮죠? 쭌쭌 좋아하잖아. 쭌쭌 좋아. 아 근데 난 내 별명 부르는 거 싫어. 진짜요? 똥아. 아 똥. 표똥. 똥. 맨날 이렇게 똥. 야 손똥. 손똥. 별로 안 좋아해. 얘 뭔가 오글거려. 표똥. 표 노래 콩떡아 콩떡에는 괜찮다. 아 콩떡아 콩떡아 근데 이거 그거 생각이 안 나. 아 똥표는 좋아해. 똥표. 와 근데 상민이 거 진짜 기대된다. 근데 진짜 예뻐요. 예뻐. 진짜 예뻐요. 잘 어 진짜 잘했어. 아니 근데 그걸 저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상민 마지막 가자 말을 아직도 해요. 뭐야 나 안 보였어요? 상민이의 마지막 선물로 Finally 짜잔. 오호. 오. 와, 되게 귀엽다. 저 집은 뭐예요? 학교인데. 오. 학교예요? 따라. 우리 진짜. 그러니까 우리끼리 제일 성의 없이 스티커로만 그린 거. 근데 수명에 뭔가 이게 우리가 그만큼 말다 그게 있는 거야. 귀엽죠? 귀엽다. 우와 너 되게 유튜버 같아 지금? 멋있다. 응. 귀엽죠? 어, 우리 얼굴 가려줘서 귀엽죠? 그 설명 안 해줘요. 왜 귀엽죠? 아 그렇네. 학교고요. 학교랑 뒤에는 농구공이 숨겨져 있어요. 거대 농구공이네요. 맞아. 점프 콘셉트랑 잘 어울리네요. 이거 Love Now. 다음에 아 이 학교가 저희 그 학교예요? 네. 오. 아
근데 그 학교는 건색이긴 해요. 아, 대전 거기? 잘 만들었어요. 농구는 학교만 해요.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남자친구입니다. 네?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남자친구입니다. 일곱 명이네요. 네. 어? 아. 그 뭐지? 여러분. 네? 원래 너무 안 했어 내가. 여러분. 그래 상민이 말 좀 하자 이제. 그럼 상민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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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죄송해요 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또 단체로 오랜만에 라이브에서 너무 행복했고 네. 우리 미래소년 세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또 이제 활동이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이제 저희 활동 기다려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나우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러면 저희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이렇게 끝나요? 상민이 형 그 성 붙이는 게 좋아요? 안 붙이는 게 좋아요? 저는 안 붙이는 게 좋아요 상민이 형 안녕